버스킹 아카데미 AI로 즐기는 랜선 탕락이행.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이국적인 풍광에 만족한 채 제주 여행을 끝낸다면 그것은 껍데기만 본 것에 불과하다. 제주 역사기행을 쓴 저자 이영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만큼 제주는 이 파란만장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기도 하죠. 자, 오늘의 강연 주제도 역사 유적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까지 휩쓸 만큼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했던 몽골군, 그리고 그의 마지막까지 대항했던 고려의 최정예 부대 삼별초. 삼별초의 마지막 항쟁지는 바로 제주였습니다. 제주도에 새 거점을 마련하고 무너진 조직 재건에 힘을 쏟으며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싸웠던 생사의 격전지 황파두리 항몽 유적지. 지금부터 따라가 봅니다. 제주 지역을 항몽의 최후 거점으로 삼아서 활동했던 고려 무신 정권의 특수 부대였죠. 삼별초와 그 마지막 항거지였던 항파두리가 오늘의 주제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 삼별초와 항파두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오늘의 강연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제주학 관련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면서 제주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계신 분입니다. 네, 전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수 맞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강연 맡아주셨는데요. 제주도가 마지막 저항지였던 건 사실이지만 네. 사실은 삼일초가 제주에서 끝났다는 기록들만 남아있고 실제로 포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결국은 제주도에서 어딘가로 또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이제 찾아갈 거예요. 네, 또 오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기행단 여러분도 만나봐야겠죠.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인 것 같은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한번 한 분께서 소감 좀 부탁드릴까요? 아니, 우리 제주도민들이 우리 역사를 더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주변 둘러보면 오히려 육지에서 왕 사는 사람들이 제주도를 더 알아요. 그럴 때는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아유, 그래도 우리 자녀들한테 또 조카들한테 뭘 제주도 역사 적어먹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삼별초와 항파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내면 아는 게 있어야 골아줄 거잖아요. 네. 이번 기회에 또 이런 탐나기행에 대한 이런 게 있수다 하길래, 아이고, 그러면 나 가부마엔 오늘 왔지마시. 어쨌든 잘 골아줍소. 네, 적의 목과에 대한 대답을 오늘 해답을 찾아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삼별초는요, 그 시절의 제주 사람들에게 사회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문화의 흔적을 남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영준 교수님의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그 고려시대 때 삼별초를 생각을 하면 이제 고구려 때의 군사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가 고려였어요. 그때 이제 문벌귀족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무신들에 대한 이제 압박이랄까 아니면 이제 처우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무신들이 그때 좀 약간 반감이 있었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5대 임금인 경종 임금 때 이제 전식과가 만들어졌는데 일반 문벌귀족들은 이제 1등급부터 18등급까지 있어요. 토지가 쭉 나눠지는데 이 무신들은 일반 문벌귀족의 10등급에 해당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제 10등급이 무신 1등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5등급으로 가니까 그렇게 많은 군사나 무신 수에 비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벌은 문벌대로 굉장히 번성했고 무신은 무신대로 문벌귀족의 호위문사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문제가 이제 좀 심각해지다가 결국은 이제 무신 정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무렵에 이제 몽골의 이제 징기스칸의 이제 몽골이 이제 대부족을 형성을 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제 헝가리까지 침입해 들어가거나 이제 동정을 해서 이제 한반도로 내려오기 시작을 했죠. 결국은 고려하고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최씨 무신정권이 잡고 있었으니까 이걸 이제 항복을 하게 되면 이 엄청난 규모의 군사하고 이제 싸울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항복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항복을 하면 최씨 정권이 갖고 있던 이제 그동안에 쌓아온 권력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죠. 결국은 선택한 것이 강화천도예요. 그냥 강화도로 슝 날아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개성에서 강화도까지 사찰까지 다 옵니다. 원래는 강화도에 이제 7개 사찰만 존재했었는데 개성에서 이제 강화도로 옮겨갈 때 47개를 더 옮겨요. 사찰을 다 뜯어서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도가 좀 큰 섬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몽골군이 수전에 약해요. 해상전투에 약하니까 이게 넘어올 생각이 못하는 거고 실제로 김포대교를 가보시면 김포하고 강화도 사이 여기 울돌목처럼 막 회오리 치는 데예요. 물살이. 그래서 이제 배가 이렇게 직진을 못하고 비껴서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물길을 아는 사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김포에서만 막 북치고 장구치고 이제 들어갈 거니까 항복해 항복해 하는데 강화도에서만 넘어오고 싶으면 너 와봐라 뭐 이러고 이제 버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강화도를 이제 임시 수도로 삼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몽골군이 이제 작전을 바꿔서 서해안부터 이제 중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치고 올라와요. 결국은 그 몽골의 이제 그런 이제 협공에 못 이겨서 결국 고려왕하고 몽골 황제하고 이제 협상을 해요. 그냥 복속이 되죠. 그 순간 최신 무신 정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항복을 했으니까 이게 참수죠. 적의 수장은 참수를 하는 편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삼별초는 군사기 때문에 전부 다 뭐 이제 손발 묶어서 노예를 만들지 않고는 언제든지 반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배중손을 포함해가지고 삼별초 부대 한 함선으로 천여척의 배를 끌고 진도로 내려갑니다. 이게 진도가 또 큰 섬인데 진도도 이제 진도 근처가 또 이제 물살이 엄청 센 곳이에요. 그 황제의 사촌이었던 그 승하우라는 이제 온 왕으로 이제 옹립을 하고 진도 정부를 세워요. 강화 정부에서 진도 정부로 바뀌었죠. 왕이 있으면 정부가 되는데 왕이 없으면 정부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진도까지 치고 들어오면서 이제 옥신각신해서 결국은 이제 삼국사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승하우 온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죽은 거죠. 그 순간 삼별초는 정식 부대가 아니고 전쟁 난민이 돼버리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강화도에서 내려올 때 한 2만에서 2만 5천 명의 이제 군사하고 그 처자식이 딸려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군인만 있는 게 아니고 공병대도 있고 사원도 있고 승려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런 일군의 무리가 진도에서 팍 흩어진 거죠. 흩어져서 이제 완도로 가고 남해로 가고 뭐 거제도 창성 막 이렇게 빠져가고 한 팀은 어디로 가요? 제주로 싹 들어와요. 왜 하필 삼별초는 여기 예전에 지금 제주시 있는데 예전에는 고려시대 때 명칭이 대촌, 큰 대자, 마을촌 자서 대촌이라고 이름을 했었어요. 거기는 읍성이 있잖아요. 목관아지 있고 한 그 자리가 옛날부터 있었던 자리인데 거기 뭐 다 밀자들이 집중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데 거기를 안 들어가고 하귀, 애월, 고성 쪽으로 빠졌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힘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삼별초는 굉장히 뭐라 할까요? 정예군이거든요. 이제 최씨 무신 정권도 지키지만 기록을 확인하면 고려사주로나 이런 기록을 확인을 해보면 삼별추군이 떴을 때 관군이 호응을 안 해요. 전쟁하면 지는 걸 아니까 관군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삼별추군이 제주도에 있을 때는 가서 좋은 선도 탈취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삼별추군하고 바다에서 싸워야 되는데 관군이 이제 몸을 사리는 거예요. 전쟁하면 진다는 걸, 전투하면 진다는 걸 아니까 그 정도로 정예군인데 읍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항파두리성으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를 오늘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파두리성부터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출발. 예, 여기는 지금 삼별초에 의해서 만들어진 항파두리성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항파두리성 중에 내성입니다. 내성이라는 것은 성 내에 가장 중요한
뭐 도성 같은 경우에는 궁궐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드는 성을 말하는데 지금 항파두리성 같은 경우에는 당시 삼별초의 중심 지휘부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성이 내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것이 항파두리 내성이 되겠습니다. 내성 중에서도 지금 가장 남쪽에 있는 남벽에 해당하는데요. 남벽은 그 동서 방향으로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는 정사각형, 그러니까 방형이라고 하는데 네모난 형태로 그렇게 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성에 대해서는 과거에 지금 보이시면은 내성 앞에 지금 돌담들, 이 돌렬들이 있어서 석성이라고 많이들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논쟁도 많았고 근데 지금 저희가 간단한 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는 외성과 똑같은 그런 토성 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성은 전형적인 우리가 판축 기법이라고 하는데 나무 판축 틀을 이용해 가지고 그 흙을 계속 다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성을 쌓았는데 내성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는 그 한열 기초라고 하는데 기저부 성열이 한열만 확인돼서 약간 성토 개념 흙을 그냥 다져놓은 그런 형태로 지금 확인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 조사에서는 외성하고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쌓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차후에 더 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은 더 밝혀야 될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시는 곳은 지금 항파들이 그 남벽에서 이렇게 다시 꺾이는 뭐 우리가 각 회절이라고 하는데 회절돼서 90도로 꺾여 가지고 다시 북쪽 해안 쪽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이런 성벽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 돌 석축 열은 후대에 뭐 이 항파두리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농경지 조성하면서 쌓았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 있고 정확한 그 내성의 그런 성벽 흔적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우,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어지럽기도 하고요. 예, 되게 신기한데 예, 저는 저기를 그 가본 적이 있는데 해바라기가 막 만발하게 폈을 때 가서 막 사진 찍고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뭐 역사적인 거나 뭐 성벽이 그렇게 쌓아졌다라는 거나 뭐 이런 거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꽃이 이뻐서 사진만 찍고 왔어요. 근데 뭐 이제 다시 가면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역사적인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지금 항파두리 내성 안에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거는 순이문 그리고 뒤에 멀리 보이는 게 항몽 순이비가 되겠습니다. 이 순이문하고 순이비는 항파두리 성이 사적 지정되기 전에 이 유적을 보호하고자 성역화 사업 일환으로 한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되겠습니다. 이 순이문과 그다음에 항몽 순이비는 이 사적 이전에 이 유적을 지키고자 했던 그 당시 뭐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이 순이문 안으로 들어오면 지금 내성 내부 건물지가 발굴 조사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성 내부에 대한 발굴 조사는 2010년도부터 19년까지 한 총 6차례에 걸쳐 가지고 발굴 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지금 좌우측 그러니까 서쪽 동쪽에 의해서 지금 발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서쪽 같은 경우에는 발굴 조사 완료가 된 후에 다시 유구를 덮어 가지고 복토에서 잔디를 깔아 놓은 지금 상태고요. 지금 동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발굴 조사돼서 그 건물지들이 그대로 노출돼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내성 내에 이런 건물지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금 원래 제주도가 북쪽이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그런 전체적인 지형인데 지금 이 내성 내부에 보면은 앞에 소나무 쪽 언덕이 살짝 높고 남쪽이 살짝 낮은 원 지형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런 살짝 높은 북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건물지를 배치한 그러니까 전형적인 남향 건물지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배치의 특징을 보면 고려의 개경 도성이나 그 다음에 진도 용장성 삼별초의 주둔지였던 그런 곳의 건물 배치하고 거의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마당이라고 하는 중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음자형 배치 그리고 다 연접되거나 붙어있는 그런 형태로 건물지들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항몽순위비가 되겠습니다. 이 발굴조사되기 전에는 항몽순위비가 가장 이 항파두리성 내에서 사람들이 와서 찾아보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비가 되었었습니다. 네, 항파두리성은 원래 이제 78년도에 이제 갑자기 지어졌어요. 저도 여기 소풍도 가봤는데 그때 이제 그 유경수 여사가 이제 아이보리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담장을 집이란 집 벽체는 전부 아이보리색으로 이렇게 칠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그걸 막 이제 장식을 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체계적인 학술 조사 없이 그냥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97년에 이제 사적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한번 들여다보자 해서 이제 2010년부터 이제 문화재청에서 지원해서 본격적으로 발굴을 하기 시작했고 사실 이제 그 항파두성 근처 주변에 이제 있는 과수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를 이제 제주도에서 다 매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70%는 매입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매입을 할 이유가 뭐냐면 발굴을 연장해서 발굴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성지 하나만 봐서 될 일이 아니라 밖에 막사 군영들이 딱 있었을 텐데 군영지를 못 찾으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얘기들이 계속 진행이 돼서 1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파고 있습니다. 계속 파고 있고 조만간 이제 주차장 지금 주차장 자리 아시죠? 예. 거기서 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잔디밭 보이시죠? 예. 거기서 팔 거예요. 이제 위치가 해발 140에서 200인데 이제 그 오름 정도 높은 거죠. 항파두리는 북쪽에 문이 없어요. 북쪽 바닷가 쪽으로 문이 없고 남쪽하고 동문 서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항파두리를 공략을 하려면 저기 이렇게 싸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 제일 가까운데 항파두리 토성이 있는데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먼 곳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힌 곳에 이제 딱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죠. 예, 지형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지형을 파악을 한 것을 예, 목포대 박물관에 있는 고용규 선생님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진도의 용장산성에 이제 자리를 잡을 때부터 이미 제주도의 지형을 파악하고 있었다. 선별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짧은 시간에 그 가서 이제 그 천연 해자를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은 이런 자리를 못 찾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노란색하고 빨간색 선이 있죠. 이 빨간색 선은 이제 복원이 된 거고 노란색은 복원이 안 된 허물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문지가 이쪽인데 이제 이쪽엔 아예 문이 없고 이게 옹성입니다. 이게 옹성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요 라인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라인 여기가 이제 고성천이고 이렇게 여기 지나가는 쪽 여기가 소암천이에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남쪽 성문을 이제 공략하지 않으면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해발 200 이렇게 써 있죠. 해발 200.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오름이 조금 높은 데 가서 바다를 탁 보는 순간에 바다에 뭐가 보여요? 섬이 보이고 멀리 추자도 보이고 제주도하고 제일 가까운 완도하고의 직선 거리가 81km예요. 지금 제가 사는 데가 아파트가 8층이에요. 그 3m 가장 하고 곱하면 해발 24m잖아요. 거기서 봐도 바다가 잘 보입니다.
아주 풍경이 좋아요. 갈치뼈 떴을 때는 그냥 막 멋있죠. 근데 이제 저쪽 바다에서 보면 뭐가 보이냐면 한라산이 청해색으로 보여요. 맑은 날도 보면 청해색으로 보입니다. 한라산이. 그 청해색에 가려서 사람이 안 보여. 자세히 안 보여요. 차도 안 보이고. 이제 산이 갖고 있는 색깔 때문에 저쪽에서 들어올 때는 바다에서 볼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역으로 여기서 바다를 볼 때는 그 넓은 바다에 딱 하나만 보시니까 아주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초등학교 4학년 조카 지리부도 뺏어가지고 아이 갖고 와봐 이래가지고 이걸 그리는데 1년 6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한라산 정상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보길도는 이렇게 보이고 여기 청산도는 이렇게 보이고 보이는 모양대로 그린 거예요. 검은도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이제 진도 쪽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초록색 어승생 여기 이렇게 보여요. 이 섬 모양대로 보이는 거예요. 가장 이제 관측이 잘 되는 여기서 봤을 때 여기 항파돌이에요. 쫙 보면 이제 소간탈 보이고 대간탈 보입니다. 대간탈 바로 뒤에 합주자가 보여요.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진도는 안 보여요. 이게 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진도 용장상선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 추자까지 오면 일단 추자부터는 이제 배 한참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가가지고 그 팔각정 있는 데서 날씨 좋은 날 딱 보면 여기 노란색 있긴 한데 요렇게 보이는 섬이 하나 있어요. 예, 대관탈. 소관탈은 요건 아니고 요쪽에 있어요. 요쪽에 소관탈이 있고 대관탈 바로 뒤에 이제 합주자입니다. 합주자. 요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날씨가 그런데 날씨가 좋은 날은 서로 피해가네 그렇게 잘 보고 날씨 해묵 딱 끼면은 배를 띄우를 못하는 거죠. 서로 양측 다. 그러니까 이제 무동력선을 올려면 결국은 합주자, 상주자, 합주자에 다 모였다가 출발! 하면 막 늦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한 대로 일일 종대로 오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쫙 퍼져서 쫙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배 하나가 아니고 배 여러 개가 막 보이기 때문에 이게 면으로 보여요. 면으로 딱 보이니까 한별초들은 아, 저기 내려오는구나. 야, 목책 세워놓고 쫙 세우고 이제 전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가 있다는 거죠. 그 진도에서 이제 뱃길 따가 쭉 오는데 이제 합주자에 있다가 선별초군이 합주자에 딱 숨었다가 이제 쭉 내려오면서 1지는 이제 조촌으로 가고 2지는 이제 비양도 뒤로 딱 가서 숨습니다. 그래서 비양도 앞에 있는 해수욕장 유명한 게 뭐죠? 금능협재 해수욕장. 거기는 모래가 많죠? 배가 가면 어떻게 해요? 모래 탁 걸쳐지면 금방 내릴 수 있겠죠? 사망에는 암반이 많죠? 배가 가면 어떻게 해요? 암초에 걸리겠죠? 그럼 어디로 상륙할까요? 그렇죠. 한별초가 상륙한 곳이 비양도 뒷길로 해가지고 예, 명월포로 상진한 거기가 명월이거든요. 그래서 글로 딱 상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군들은 이제 조촌만 열심히 지키고 있는 거죠. 이제 한별초가 접수 딱 한 거예요. 탐날 딱 접수했는데 이 접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말이 많았죠. 왜냐? 이 탐나는 반란군인데, 그러니까 삼별초에는 반란군인데, 제주 사람들은 반란군을 그러니까 동조한 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1105년에 이제 탐나국이 군으로 강등이 돼요. 복속이 된 거예요. 고려 중앙정부의 지방이 돼버리면 해마다 세공을 내야 돼요. 그래서 세금이 엄청 이제 이래 안 나는 거, 뭐, 1년에 한번 나올 거 만큼 한 진주, 이런 건 또 막 몇 개씩 내라고 막 이러면서, 제주도민이 이제 피곤한 거예요. 탐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중앙정부가 미운 거예요. 마침내 이제 삼백조 딱 들어오니까, 아, 이제 뭐, 뭐랄까, 해방군이 들어온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동조, 이제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백조가 진입을 할 때, 그래서 이제 목간아지라고 이제 그 밑에가 이제 제주 예전부터 탐나읍이 있었던 도읍이 있던 자리인데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고 이 조금 빠져나와서 이 항파들이 위치를 탁 보면 삼별초가 내려온 것도 그 많은 배를 추자도 하추자에 묶어뒀다가 한쪽은 조천으로 가고 한쪽은 비양도에 숨겼다가 상륙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쪽에서 내려올 때
연합군이 내려올 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탐라전투가 벌어지죠. 정말 왜 항파도리로 갔을까 이 부분이 참 궁금했었는데요. 오늘 교수님 강연을 들으니까 아 이게 참 지형적인 요인도 고려하고 심지어 날씨까지 예측해서 엄선한 장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더 멋지고 높은 그런 장소도 많았을 텐데 항파도리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그래도 어떤 거에 좀 발굴되는 것 중에서 주목해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찰갑이라고 하는 형태의 갑옷이 나왔어요. 이게 고구려 전통의 갑옷이거든요. 생선을 보면 이제 비늘 생선 비늘 벗겨 보셨죠? 비늘이 이렇게 겹쳐서 촘촘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의 비늘을 갖고 이어 붙인 형태가 찰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들이 뛸 때 근육이 막 움직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움직이게끔 하고. 실제로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활을 들어서 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갑옷이에요. 그런 게 이제 요 유적에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군사 무기라는 특징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고구려의 전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냥 성명처럼 이 고려는 고구려 후예야 뭐 이렇게 막 선언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제주도에는 토기가 많았었는데요. 토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삼양동식 토기, 뭐 이제 곽지리식 토기, 고뇌리식 토기 이렇게 토기가 세 개의 형태로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엉성한 형태의 토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화려한 형태의 이제 자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청자 시대가 있고 상감청자 시대가 있거든요.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일 때가 상감청자 시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상감되어 있는 청사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예쁜 그릇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게 이제 한순간만 유행을 해요. 여기서 이제 자기를 빚어낼 수 있는 이제 기술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걸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가져와서 여기서 쓰다가 이제 또 이제 깨진 건 버리고 이제 또 다른 데 이동할 때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가르칠 때 여기 오기 전에 중앙대에서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중앙대에서는 고려 유적을 찾으러 가려면 강화도를 가거나 뭐 임진강을 가거나 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강화도를 가도 고려 유적을 잘 못 봐요. 그 조선시대 유적들이 많이 남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이제 고려 유적을 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이 제주도 와서 보니까 발길에 채이는 게 전부 고려 유적이니까 어떻게 보면 제주도 학생들이 그 잘 모르는 오히려 이제 조선 시대 유적이 잘 없고 고려 유적이 풍부하게 많다 이런 것이 굉장히 학생들한테는 이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발굴 조사된 이 건물지 내에 있습니다. 이 조선 시대 고려 시대 이 건물지는 발굴 조사하게 되면은 흔적이 어떤 게 남느냐? 지금 보시면은 좌우측으로 이런 긴 돌열이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기단성열이라고 해서 건물지의 테두리를 형성하는 그리고 그 건물 기초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사이에 돌들이 하나씩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들이 뭐냐면 초석이라고 해가지고 이 돌 위에 나무 기둥이 올라가서 이 건물을 형성하게 되는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이 초석 중에 이 항파도리에서 특징적인 게 하나가 확인이 됐는데 지금 보시는 이 초석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물에 의해서 좀 덮여 있는데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쪼아낸 흔적들이 동그랗게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그 다음에 좌우에 십자 모양. 이게 지금의 윷놀이판과 똑같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판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물지 초석 상부에 이렇게 윷놀이판을 형성한 것은 당시 건물을 만들면서 제의적인 그러니까 뭐 이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제의적인 형태로 이렇게 윷놀이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조선시대나 그 전 시기에도 이런 윷놀이판의 제의적인 형태의 윷놀이판들이 다른 곳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서는 이런 황파두리 성 이 초석 이 하나에서만 이렇게 특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곳이 지금 돌로 많이 채워져 있는데 우리 현무암 돌로 채워졌는데 당시 발굴했던 형태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보는 그런 마당, 흙 마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깔아 놓은 겁니다. 이 마당을 우리가 중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중정을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잔디밭이 전부 깔려 있는 게 지금 건물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적 특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부분이 이거는 많이 덮여 있는데 이 건물지 내부에 보면은 특히 이 건물지와 그 밑에 건물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아궁이 시설들이 많이 확인이 됩니다. 이 내성에서 나오는 그런 아궁의 특징은 뒷벽이 약간 디귿자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 디귿자형 아궁이라고 하는데 이런 난방이라든가 뭐 조리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 뭐 크게는 뭐 세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이 아궁이 시설이 왜 또 중요하냐면 우리가 삼별초라는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흔적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진도 용장성이라든가 그런 데서 똑같은 형태의 아궁이 시설들이 나오고 있어서 삼별초가 만들었다 그런 흔적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렇게 기와 편들도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 일부 발굴해서 남아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 성 내에서 발견되는 유물들 중에 이런 기와 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뇌촌이라든가 곽지촌명 그 다음에 그런 명문기화를 통해 가지고 제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수급된 그런 유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청자라든가 그 다음에 금속유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삼별초하고 같이 이동하면서 같이 삼별초에 의해서 가져온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저도 인문학을 다른 데서도 또 들어봤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구나. 그리고 더 또 상세하게 그리고 우리 내성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삼별초가 살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그 안에서 밥 해먹고 집 짓고 막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또 생활을 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그 제주도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긁었는지 제가 오늘 새삼 느꼈고 너무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사회자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어떤 것이 나왔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명문화가 나왔고요. 철갑업하고 이제 생활유물 이런 것 생활유물 안에는 청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이런 뭐 수조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렇게 있는 건데 기관인데 탑분을 치면 이렇게 돼요. 거꾸로 보여요. 거꾸로 보이는 걸 컴퓨터상에서 딱 반전을 시키면 바로 보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고뇌라는 지명이 고려 때 이미 있었어요. 그때 그 고려 때 만들어진 지명이 16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어요. 곽지, 고뇌, 조천. 다 옛날에 있던 고려시대 지명이거든요. 지금도 쓰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굉장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글자가 많은 어디냐면 곽금초등학교 아시죠? 곽금초등학교 보면 거기 옛날에 이제 절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밭담들이 쭉 있는데 밭담 사이에 가보면 기와가 꽂혀 있어요. 기와를 딱 보면 이제 글씨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고려시대의 기와의 특징은 생선 뼈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골문이라고 하는 아주 이제 독특한 형태가 이제 고려시대 전체를 다 썼던 기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다니다가 그런 어골문 기와가 보인다 하면 냉큼 두수세요. 냉큼 두서서 그 지역이 어딘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칫솔로 잘 닦아서 흙을 정리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얘기해서 화이트, 액체 화이트 가져오라고 해서 어디서 주셨다 써놔야 돼요. 그 옆에다가.
그래야지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도굴이 돼요. 그냥 수습을 해서 온 건데 그냥 가져간 것처럼 무단으로 가져간 것처럼 되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이제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선뼘 무늬가 이렇게 겹쳐서 나오잖아. 이런 형태가 이제 고려 전반기에 고려 전기 후기 다 썼던 기와 형태예요. 이걸 이제 제주 고각연구소에서 이제 탁분을 한 걸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저한테. 너무 고맙더라고. 제가 직접 해야 되는데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컴퓨터에 올려놓고 화면을 딱 키워요. 키운 다음에 그 어골문은 이렇게 직선으로 가잖아요. 이게 직선이 아닌 것을 찾아요.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직선을 지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지우다 보니까 이렇게 막 지우니까 이렇게 글자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돈미 와초조 이렇게 읽고 여기 뭐가 또 있는데 이게 저는 보다가 여기도 이제 약간 휘어지는 글자가 보이죠. 예, 선이 보였습니다. 휘어지는 선이 보이는데 이거는 안 해봤어요. 무슨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근데 이걸 해보니까 이제 신축 2월 1 도상 5 이렇게 나와요. 이게 성씨 5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탄알이라고 하는데요. 탄알판인데 집에서 어릴 때 맞게 써봤지? 빨래맞게. 예예. 빨래맞게. 그 맞게 평평한 면에다가 이런 문양을 새겨가서 탁탁 그걸 친 거예요. 그걸 탄알이라고 하는 평평한 게 있는데 그걸 탄알판이라고 해요. 그걸 반복해서 막 찍으면 귀하의 흙이 귀하를 만든다고 흙을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흙이 주저앉아요. 주저앉지 말라고 막 치면 이 선들이 탁탁탁 생기면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흙의 밀착력을 높이는 것이 탄알판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글씨를 넣어 놓는 거예요. 넣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안 보이지만 고뇌가 숨어 있어요. 글자가 고뇌라는 글자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여기 숨어 있는데 이때 당시는 이제 제가 찾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고뇌 여기 보이죠? 아까 못 봤던 거. 이게 촌자고 이렇게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대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미 와초조 이거 뭔가 있는데 뭐 아직 못 찾았고 신축 2월 1 고뇌촌 도상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가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 기록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사면 몇 명이라도 자수를 했으면 사면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막 찾다 보니까 나중에 1273년이 계유년입니다. 계유년 명을 가진 고려 장인이 만든 고려 와장조라는 기여가 나와요. 계유년 고려 와장조가 있고 계유년 빼고 고려 와장조라는 기화들이 오키나와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제주의 삼별초 세력을 토벌하기 위한 원정군이 편성되고 1273년 4월 고려와 몽골 연합군은 마침내 제주로 향했습니다. 반란 4년 만에 제주에서 최후를 맞이한 삼별초군. 끝까지 항거하며 고려인의 자주정신을 보여줬던 이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삼별초가 이제 멸망했다라고 전제하고 문제는 뭐냐면 계유년이라고 하는 1273년 12월이라고 가정을 해도 8개월 동안 그 수많은 기화를 다 만들어서 기화를 올렸다. 더더군다나 성책까지 다 만들고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71년 진도에서 진도 정부가 무너질 때 쫙 흩어질 때 그 중에 하나가 후쿠오카를 들어갔다가 후쿠오카에 이제 연안 항로를 타서 이제 오키나와까지 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1년에 여러 학자들이 고려 전공자들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오키나와에 1273년에 그 고려 기어가 나왔다. 그러면 73년 4월에 배 타고 여기 한 달이면 가거든요. 날씨 좋은 날. 4월에 뭐 항해하기 좋으니까 이렇게 갔다 갖고 칩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71년에 이렇게 왔지만 이렇게 갔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고 나서 이 연안 항구를 이렇게 따라서 이게 들어갔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벌써 이제 안식년으로 오키나와 갔을 거예요. 그래서 끝나면 예, 가가지고 쫙 훑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고려식 생활 도기들이 있어요. 그런 형태의 도기 제작술이 넘어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죠. 되는 거고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오키나와 풍습하고 제주 풍습이 거의 유사합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생활 용구나 이제 뭐 농경하는 방식이랑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역사민속학적인 관점에서 이건 역사적 관점이지만 역사민속학적인 관점에서도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이 과정이 되면 삼별초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요러기 두렁창하게 멸망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고 뭐 그 원나라에서 이제 황제의 명으로 이제 사면령이 떨어졌는데도 아무도 안 나타난 거예요. 그 한 3천 명쯤 되는 사람들 다 어디로 갔을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3천 명이 다 오키나와 갔을 가능성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개유년에 고려 와정좌라는 기여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그 기술력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동기에서 초기 철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의 역사를 문명 단계로 확 올려놓는 그 시발점이 누구냐? 학계에서 일본 학계에서는 고려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고려 유적을 보질 못하잖아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유적을 못 보는데 항파유리 토성을 전부 발굴을 해서 복원이 딱 됐다 하면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이거 보러 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 안에서 고려 유적을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 이제 되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체가 역사문화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과수원에서 농사지어서 이제 거기서 얻는 그런 소득 자원하고 그리고 이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사학과 학생들은 다 올 거니까 어마징징하게 오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제주도는 다리를 놓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육지하고 그냥 비행기 타고 와야 되고 그러면 하루 자고 가야 되잖아요. 온 김에 한 2박 3일 더 보자 이러면 이제 그 주변 부대 시설이 또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발굴을 할 때 발굴을 한 번에 잘 해주고 그리고 나서 복원을 했을 때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역사의 현장이 빨리 복원이 돼서 남한에 있는 모든 역사과 학생들이 여기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나중에 여기 가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고 이제 아 여기 뭐가 있었어 이거를 이제 손자나 조카나 뭐 기타 등등 뭐 알려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제주에서 강대국의 침략에 맞서서 끝까지 항거했던 삼별초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 제주의 역사는요, 이 자연환경만큼이나 변화무쌍하고요, 모질었던 시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 항파두리와 같이 기억되기 좋은 역사 유적지들이 많이 많이 발견이 되고 발굴이 되고 우리가 또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 고려시대로 타임머신을 태워 보내주신 우리 전영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우리 기행단 분들 수고 많으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역사 기행이라 해서 좀 지루할 줄 알았더니 교수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왔고요. 네. 그 거대한 외성과 내성을 보면서 한쪽으로는 또 마음이 좀 짠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렇지만 그분들의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게끔 거기에 있는 유적 유물이 정말 많이 발굴이 돼가지고 제주도에 또 커다란 그 관광 콘텐츠로 이게 또 한번 부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필수 코스가 될 수 있게 잘 네,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제주가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계획이기도 하지만 제일 최우선은 우리 도민들의 관심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이 제주도가 어떤 역사를 품고 있는지 더더욱 제주도가 빛날 수 있는 요인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어쨌든 오늘 교수님 너무 명강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알찬 정보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